시간이 멜로디. 오랜 시간 숨가쁘게 달려왔던 멜로디와 더 시즌. 스타라이트 스위트의 초기 완성. 전 세계 1위 뮤지컬 리틀 프리마 돈나. 우아한 기품을 가진 소녀 바로 나 헤라 아니겠어? 너희들 이 정도로 소녀라고 할 수 있니? 오늘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요. 다양한 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랑프리의 사회는 시크와 도미가 맡아주세요. 주콩만한 멜로디가 이 헤라님을 이기다니 용서할 수 없어. 안녕하세요. 샤이닝스타에서 헤라 역을 맡고 있는 성우 정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헤라는요 정말 닮고 싶습니다. 얼굴도 예쁘고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죠. 하지만 너무 승부욕이 엄청나서요. 친구들을 가끔 위기에 몰아넣기도 하지만 그래도 미워할 수만은 없는 아주 매력이 있는 그런 아이예요. 남모르는 아픔이 있거든요. 네. 네, 헤라가 꿈을 포기하겠다고 이제 뛰쳐나와서 칩거를 하고 있을 때 멜로디가 찾아와서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 다시 함께 같이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헤라가 대답해요. 막 울면서 항상 강했던 헤라인데 이름처럼 강해라잖아요. 네, 강했던 헤라가 그날은 무너지면서 펑펑 울며 아무도 나한테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네 그렇게 말했던 대사가 제일 기억에 남네요. 아, 저는 퍼플 퀸이요. 아, 걸크러쉬 정말 멋있어요. 네, 진심 팬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아이돌은 아니지만 칼리오페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네, 이제 칼리오페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너무 슬퍼요. 네, 헤라가 참 마녀처럼 잘 웃잖아요. 근데 이제 맡았던 역할 중에 이제 연기를 하는데 거기서 마녀 웃음소리를 정말 길게 웃어요. 전부 내 차지가 될 것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길어가지고요. 웃다가 숨 넘어갈 뻔했었어요. 그때. 네. 아, 이 헤라님이 응원 영상까지 찍어야 해? 나 헤라님처럼 되고 싶다면 샤이닝스타를 보도록 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타고난 재능보다 노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거든. 뮤즈를 향해 달려가는 소녀들의 이야기 샤이닝스타 많이 기대해주세요.